저희가 말씀드릴 주제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데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거려고 하는데, 여성분들이 유산균을 많이 복용을 하시는데 특히 드시는 게 질 유산균이라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마이크로바이옴이 뭔지 우리 NIC 최영성 교수님이 대신에 대가시잖아요. 소가 마이크로바이옴 요즘 너무 핫하죠. 핫한 집도 꽤 됐어요. 두 가지 합성 거거든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는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총칭 그 모든 것을 얘기해서 그 안에 세균도 말하고 세균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도 말하고 유산균도 거기 포함이 되죠.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바이옴 큰 틀 안에 유산균이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마이크로바이옴이란 거는 유전자를 모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그런 의미네요.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는 미생물을 갖다가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 존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배양을 했어요. 배양을 해가지고 아 균이 막 콜로니 수가 팍 자라면 아 이거 이제 무슨 균이에요? 포도상균이 뭔지, 클로스트린 균이 뭔지. 근데 각각의 배양 방법도 너무 다양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규명해내기가 어려운. 요즘은 어때요? 유전자의 시대. 그 균이 갖고 있는 유전자 서열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요새 PCR 하잖아요. PCR보다 더 진보된 기술이 있어요. NGS라고 해가지고 이름도 너무 멋져. Next Generation Sequence. 오, 되게 어렵네요. 지금 차세대면 다음 되면 차차세대, 차차세대. 어쨌든 NGS 기법이 도입돼서 쫘르륵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닷물 한 방울에 무슨 균이 있나 엄청난 균이 쫘르륵 다 나와요. 그럼 유전자를 균별로 유전자라는 얼굴을 알고 있고 얼굴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NGS라는 CCTV를 찍으면 어떤 균이 들어있는지 잡아내는 그런 거 맞아요. 쉽게 얘기해주셨어요. 실제 해양생물에서도 바닷물을 해서 균을 알려내고 혹은 토양생물도 마찬가지예요. 한중 흙에서 어떤 균이 있나도 사실 이제 예전에는 배양을 하는 거 어려웠는데 그걸 차르르르르 한팔에 다. 저는 근데 그 균을 아는 게 왜 중요한지가 또 궁금하거든요. 뭐 균이 있는 거를 그냥 있다? 그러면 되는데 왜 이런 균들이 뭐 어떤 균이 더 많고 어떤 균이 더 적고 아니면 어떤 균이 서로 같이 있고 뭐 그런 거를 왜 중요한지 마이크로바이옴이 중요한 이유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라는 게 생겼어요. 이미 1기가 지나고 2기가 하고 있거든요. 아, 언제부터 한 거예요? 이거는? 2007년. 엄청 오래됐네요. 2017년 정도에 2기가 들어갔어요. 1기는 뭐였냐면 과연 인간 몸에 어떤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는지 피부에는 뭐가 있고 구강은 뭐가 있고 질에는 뭐가 있고 장과 안내는 뭐가 있고 이런 걸 아는데 그러면 균이 어떤 게 있는지 패턴을 알았는데 그래서 뭐가 어떻다는 거지? 그러니까 맞아요. 2기에서 이제 시작. 일단은 어떤 지도를 그려놓고 여기서 뭐가 필요한지 1, 2기 얘기한 건 이제 미국 연구 대규모 프로젝트긴 하지만 어떤 패턴으로 몸에 있는가 선생님 뭐 오늘 아침에 이렇게 깨끗이 세수도 하시고 평소에는 이도 딱 아파서 보시는데 다른 모습들이에요. 대사 균이 있다 얼마나 많을까요? 사람 세포 수의 10배 진짜 많네요. 그냥 우리가 움직이는 게 균이에요. 뭐 TV 광고에 움직이다 보면 사람 방울방울 움직이는 게 네. 뭐 그런 사실 균이 우리를 조정한다고 세 균의 수가 세포 수의 10배면 유전자 수는 사람 유전자 수의 100배 엄청나네요. 그리고 몸에 가지고 다니는 균이 얼마나 돼요? 무게를 재는 거예요. 제 몸무게보다 더할까요? 아니죠. 그럴 리가. 무게 하시는 거. 아 아니요 죄송합니다. 한 1kg 정도라는 거예요. 1내지 2kg. 내 몸무게의 1kg 정도는 균이에요. 아령 하나네요. 엄청나네요. 사람의 면역작용은 당연히 균들의 관계에 의해서 사람의 면역작용을 형성하고 영향을 미치면서 될 것이다. 그것이 서로 상호작용을 이렇게 밀접하게 할 것이다. 실제는 조정을 당하고 있는지 근데 교수님 그러면 좋은 마이크로바이옴이 있고 나쁜 마이크로바이옴 그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우리 생태계처럼 마이크로바이옴을 통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산균을 먹으면 좋은 마이크로바이옴 그런 그렇죠.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패턴을 이제 분석할 수 있거든요. 정말 많이 연구된 것 중에 대변 검체를 이용한 대변 검체를 분석을 촤르륵 하잖아요. 장관에 어마무시한 균들이 살고 있다. 진단을 해가지고 마을같이 사람이 ABC가 있으면 이거는 유익균이 진단을 더 많이 갖고 있고 이거는 나쁜 균이 더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게 좀처럼 바뀌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상하기가 쉽지 않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미 다 자리를 잡고 있어. 근데 이쪽 말을 더 강화를 시키고 싶다. 혹은 전혀 없는데 이주를 시킬 거 아니에요, 균을. 전쟁을 해야겠네요. 전쟁을 해야 그리고 걔네들 사이 경쟁이 있고 또 자기들이 먹어서 생존에 필요한 프리바이오틱스 같은 거를 누군가가 더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얘는 A를 사용하려고 얘는 B를 사용하려고 아주 꾸준하게 먹어야 되거나 처음부터 생활 습관이 오랜 시간을 걸쳐서 그 패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면역을 굉장히 자지우지한다 그런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교수님 옷이 입으셨네요. 네, 많이 추워가지고 살을 많이 빼서 그런가? 마이크로바이옴이 인간 체내에서는 항상 존재해 있고 세포의 10배, 유전자의 100배만큼 인체 1kg 정도 균이 있다고는 뜻이고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는데 체내에서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하지만 좋은 균이 많게끔 환경을 만들려면 오랜 기간 동안 식습관을 잘 조절해야 되고 먹는 것도 좋은 것을 먹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해균은 생태계 교란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베스 같은 애들. 맞네. 베스 같은 애들. 저희도 이제 관련해서 교수님이랑 연구를 하잖아요. 하죠. 정말 어마어마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기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인데 거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몇 가지 질환이 당뇨 비만이 있는데요. 거기에 또 하나의 챕터로 보이는 것이 주산계예요. 산모와 아가. 그리고 신생아까지. 맞습니다. 네. 엄마의 산모의 그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아기한테 전달되고 아기는 언제부터 그게 형성이 돼서 아기는 처음 출생할 때 인생이 시작이죠. 그때부터 네. 어떻게 이것이 이제 진행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어요. 신생아기에 마이크로바이옴이 생착된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마이크로바이옴 중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익한 마이크로바이옴이 생착된 아기들이 훨씬 건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이어가면은 옛날에는 뱃속에서는 균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어요. 양수환이나 자궁 안에는 네. 무균 상태. 무균. 네. 왜냐하면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세포를 계속 형성할 때 어디 균이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계속 폐하가 생기고 그러면 무균 상태의 태아에 대한 가설이 있었고 그렇게 믿어졌죠. 보통 그때는 이제 배양을 해서 봤으니까 지금은 그때 유전자를 보는 거니까 또 달라졌겠네요. 그러면. 많이 달라졌어요. 증거들이 계속 쌓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기는 무균이었다가 질식분만으로 나올 때 질분비물을 삼키면서 장으로 드디어 균이 들어갈 것이죠. 아, 없다가 그때 처음 들어간다. 처음 들어가면서 질분비물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패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항생제를 복용 안 하고 건강 식생활을 하셨던 산모의 패턴이 아기한테 처음 이식이 돼서 그렇게 시작하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들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미 양수 안에서 엄마한테서 넘어오던 증거가 계속 나오고 신생아 태아의 변이 있거든요. 태변이라는 건데 그 태변이 사실 그 안에 아무것도 없으잖아요. 그걸 분석을 해봤더니 세상에나 너무나 많은 다양한 균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엄마한테서 아기한테 그 오랜 기간 동안 들어가느냐 그런 연구를 우리 연구 교수님께서 시작하고 이제 자궁안은 제가 하고 나오면 산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산전진찰 같은 거를 할 때 균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유해균이 많이 나왔을 때 그것도 아기한테 갈까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왕절개랑 자연분만이랑 조금 균 분포도 다르고요. 건강한 산모랑 임신성 당뇨, 고혈압 이런 대사 관련 질환이 있으신 분들하고 또 달라요. 균이. 그래서 자연분만을 무조건 하는 게 전유는 되지만 이왕이면 건강한 진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아기를 분만하시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자연분만하면 그 여러 가지 균들이 생착이 돼서 좋긴 하지만 이왕이면 건강한 균들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아기를 자연분만하면 더 좋다라는 결론을 이룰 수 있더라고요. 그만큼 산전진찰이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산전관리도 중요하고 그쵸,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완성입니다.